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태민씨는 꿈은 아이돌의 공원통만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세션하고 어떤 콘서트를 하러 나갈지 콘서트를 정말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 기대해야 됩니다. 중앙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민 씨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먼저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혜진 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솔로가 벌써 세 번째 드림 콘서트에 방문하셨는데 네. 혹시 소감이 있으세요? 일단 매년 저에게 이런 좋은 무대를 또 이제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자주 제가 또 출연하게 되어서 뭐랄까요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친근감이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아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에 이어 올해는 또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는 또 새로운 제가 이제 드림 콘서트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제 더 곡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마 또 오랜만에 제가 또 제 첫 번째 솔로 앨범의 타이틀이었던 궤도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궤도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귀여운 막내에서 섹시한 남자로 변신해 성공을 하셨는데 오늘 드림 콘서트 출연자 중에 태민 씨가 가장 본인과 닮게 섹시하다고 느껴지는 가수분 계실까요? 저와 닮게 닮게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비슷해요. 점점 날이 갈수록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수강님이 가장 섹시하신 분인 걸로요? 네. 목소리도 굉장히 섹시하시고 태민 씨 목소리도 너무 섹시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멋있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무대에서 하겠습니다. 네. 드림 콘서트에서 좋은 무대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비도 많이 오고 날씨 쌀쌀하니까 다들 그렇게 조심하시고 네. 또 샤이니 태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태민 씨의 멋진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으로 세상에 아, 네. 사진이 와봐야 되는데.